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 최윤우가 진행을 맡았는데요. 항상 여러분께 정확한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띄고 있는 가운데 퀀텀이 9.55%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거래량 순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조 7,950억 원으로 최고 거래량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요새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회복세가 좀 더딘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 보시면은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이렇게 700만 원 선까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 전형적인 패닉셀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4일 들어서부터 패닉셀이 좀 잦아들면서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5일 9시 기준 아직도 일부 코인은 역 프리미엄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세를 좀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이 암호화폐 가격이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해외 암호화폐 가격도 현재 뭐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는 호재성 이런 소식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하락세가 추가로 찾아올까요? 그것은 좀 모르죠. 근데 현재 비트코인이 보시면은 고점 대비 60% 넘게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거 조정기에 좀 하락폭이 고점 대비 75%까지 확대됐음을 감안한다면은 이 추가 하락 여지도 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 2014년 이 대조정기에서부터 바로 지금 상승장까지, 그러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는 상승장이었죠. 여기까지는 적게 30%, 많게는 75% 가까운 깊은 하락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상승에서, 큰 상승에서 좀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보시면서 이 반등이 지금 많이 조정이 된 가운데 반등을 노려보면서 여러분 모두 좀 힘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보도록 할까요? 연우 씨는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가시면 어떤 걸 제일 많이 타세요? 저는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청룡열차요. 롤러코스터. 그렇습니다. 네. 이 시장도, 이 비트코인 시장도 롤러코스터 같은 주말 장세를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금요일날 급격히 하락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차트 흐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하락하면 단기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일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바로 이 약세로 약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00만 원 선을 약간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900만 원 선, 800만 원 선까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비슷합니다.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났고 여기서 일요일 오후 시점으로 반락이 나타났다. 그래서 1000원 고점 찍었다가 다시 한번 800원, 900원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일단은 악재부터 보시면은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에서 신용카드를 막았어요. 암호화폐로 쓰는 걸 좀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6일날, 오늘이 5일이니까 바로 내일이죠. 내일 현재 시각으로 6일날 보시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증권거래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소 뭐 이런 의장들이, 수장들이 참여해서 암호화폐 전세계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좋게 발표가 되면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서 나쁘게 발언을 했다 이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또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영국
연구기관 데이비드 몬드리스 최고 경영자가 말을 했는데 지금 초기 우울증이다. 초기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다. 하지만 12개월 이후 1년 이후에는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 나중에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폭락을 기억도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5일에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이 대폭락 직전인 금융 경색 단계에 가까워졌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평가는 좀 달라요. 하지만 지금 청문회가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에서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비트코인 구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구매를 금지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대변인은 변동성과 위험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암호화폐 구매 처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이 진정세를 찾게 되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헤지펀드 등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비트코인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헤지펀드들은 지난주 모두 2,974건의 매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5배 증가한 것입니다. 매수 계약은 896건으로 전주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운송기업 페덱스가 일상 업무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블록체인 운송연합의 창립 멤버로 일찍부터 블록체인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요. 전략기획 및 연구를 맡고 있는 데일 크리스티는 블록체인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자료 체계가 잘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은 더 효율적으로 물품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이 안티에이징을 연구하는 센스에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후원했습니다. 비탈릭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센스 기금을 후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센스 기금의 연구 개발은 인류에게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이고 이는 자신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의 목표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큰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이런 제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최현우였습니다.